그렇다면 요즘 한창 뜨는 상권은 어떨까요? 골목 안쪽 다가구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쏠쏠한 임대료 수익을 보시는 분이 계시니 원룸으로 수익 창출을 보고 있다가 이제 원룸보다는 이제 상가로 바꾸는 게 더 수익이 더 창출이 되니까 이제 재테크 차원에서 이제 용도 변경을 한 거죠. 인근의 상권이 커지면서 안쪽에 위치한 주택의 반지하나 1층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는 게 인기라고 합니다. 재테크 곳이라면 이런 기회 놓칠 수가 없겠죠. 자, 이곳이 주택으로는 인기가 없는 반지하라는데 그 원룸이 이렇게 두 개로 있었던 거예요. 원룸 두 개를 합쳐서 한 개의 상가로 용도 변경한 거죠. 월세가 한 45에서 50만 원이면 두 개였잖아요. 그럼 90에서 100만 원인데 지금 상가로 했을 때는 그냥 180만 원으로. 예. 그러니까 수익이 훨씬 낮죠. 자, 상가일 경우에는 반지하나 1층이 인기가 더 높다 보니까 주택일 때보다 임대료가 두 배 이상 뛴다고 합니다. 하지만 주택을 상가로 만들 때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과연 주의할 점은 뭘까요? 이 건물이 리모델링이나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법규 검토를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. 정화조 용량이라든지 전기 수도 배선이라든지 그런 구조적인 그 기본 배선을 초기 단계에 꼼꼼히 계획에 넣으셔서 그런 부분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구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. 자, 적자 생존, 건물도 예외는 아니죠. 부동산 투자, 환경을 보면 돈이 보입니다.